아, 안녕하십니까. 오늘 5회차 템세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현재 남은 부위가 장갑, 숄더, 상하이, 모자 다섯 부위가 남았는데요. 1억밖에 안 해. 에너지 코어가 얼마길래? 200만원. 1억이면은 와 291개가 있네. 장난 아니네. 엡솔랩스 시프 글러 여기서 찾을게요. 아 제가 또 오너리라 그랬나요? 팬텀이요. 아니 이거를 55억에 샀다고? 이거를? 왜 이걸 55억에 샀지? 55억. 에디큐브를 할 생각으로 산 건가? 어 그래도 55억 주고 살 거면은 저걸 55억으로 샀다고? 글쎄요. 위에 보고 산 건가? 아, 추억도 그렇게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. 글쎄요. 무기마다 가격이 다르니까. 장갑이 장난이 아니네. 가격들이 다
공사매일 없고 와 이걸 49억 주고 샀어? 와 아 비싼 거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게 제일 난 거 같아 그지? 25 04, 03 마이너스로 해. 이거요, 팬텀이 스칸이에요. 아, 와닿지 않아. 나는 내가 산다면은 이거 샀을 것 같아. 어딨지? 25억이었던 것 같은데. 이거. 03의 럭, 럭 9. 이게 제일 무난해 보이긴 한데, 가격도 다른 거에 비해 나쁘지 않은 것 같고. 그지? 산다면 저는 저거 샀을 것 같네요. 아 근데 이게 공작이 워낙 잘 돼가지고 010에 럭5 골랐으니까 아 와닿지 않아요. 와닿지 않아요.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좀 둘러봅시다. 새로 들어온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. 6에 40. 에디 두 줄 17성 공작이 된 것 같네요. 뭔가 좀 안 좋은 공작이 섞인 것 같네.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. 20에 118. 20에 118. 뭔가 느낌 안 좋아요. 이거는 어제 본 것 같은데? 에디 2.5주 어제도 봤던 거 같은데 나쁘지 않았던 거 그지? 이거 어제 본 거 같아.
이게 제일 무난해 보인다, 그지? 25억짜리가. 비슷하네. 3%. 왜 비슷한 걸까? 5에 48에 15%. 6에 32에 18%. 아, 자기 그거구나. 나 25억이면 괜찮지. 나도 알지. 나쁘지 않은 거. 아, 제 돈을 보십시오. 저 300억 남았는데 어디다 씁니까? 300억 남았는데 어디다 쓰겠어. 좀 더. 이게 얼마야? 29억. 아까 그냥 땡기긴 하거든. 솔직히 어제도 봤던 것 같은데 가이시 4가 되긴 하는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. 매소요? 300억 소지 할 수 있지. 별로요? 난 좀 나쁘진 않은 것 같긴 한데. 와닿지 않나요? 나만 좀 땡기나? 근데 추업이 나한테는 좀 아쉽다고 생각하긴 하거든. 가이시 사니까 팔 때도 손해는 안 볼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. 내가 이거 사서 나중에 대팔 때 그래도 손해는 안 볼 것 같아, 그치? 25억 5천이면 25억 5천이요. 25억 5천이면은 적어도 팔 때 손해는 안 볼 것 같아가지고. 이거 38억이에요. 이거 25억인데. 원작 다 돼 있고. 아, 돈 이렇게 많은 거 어디다 쓰냐. 그냥 살까? 어제 이거 안 샀거든요. 있었는데. 의견 받습니다. 사자 말자. 그냥 살까? 그럽시다. 하루에 하나 맞추기도 힘드네. 사자, 그래. 이야, 이거 어떻습니까? 75억 주고 21성을 들고 올 수 있네요. 아, 자기 좀 이상한 것 같네. 자기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. 야, 이거 살 바 이건 어떻습니까? 초비 안 좋네. 아, 저 가위 좀 신경 쓰는데. 그래도 5는 사야 되지 않을까? 근데 팔 때 4 느낌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. 나 이거 땡겼어. 어떻게 44억인 45억인 아, 조금 비싼 것 같다, 그지? 가위 타고 다 좋은 것 같은데. 아, 좀 땡기는데 왠지 이거 사면 손해볼 것 같아. 이득 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. 왠지 손해볼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렇네. 왠지 손해볼 것 같아요. 그 느낌 아십니까? 손해볼 것 같은 느낌?
아, 자기한텐 별로일 수 있죠. 사람 생각하기 나름이지. 저 강아지를 봤어. 누군 별로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. 그런 비유 좀안 좋겠죠? 어쨌든 그런 느낌입니다.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. 가성비 끝판왕 어떻습니까? 과연 뒷자리 가성비 끝판왕 레전더리 완작되어 있는 이거 어떻습니까? 23억 5천이네요. 아, 저는 91년생입니다. 자기 문제라뇨? 30% 한 작인데? 가제 무의 신경 쓰이지만은 사도 그렇게 손해는 안볼것 같은 느낌 아시죠? 이 느낌 사도 손해는 안볼것 같은 그런 느낌 뭐지? 손해는 안 보고 그래도 본전치긴 할것 같은 느낌의 아이템이었어. 잘 샀냐, 너 이거? 아, 이거 좋은 거 같은데, 그지? AD가 한 줄인가 싶어. 이거 22억 2천이면 좋은 거 같은데 AD가 좀 아쉽긴 하다 그치? 이것도 사도 손해는 안볼거 같은 그런 느낌의 아이템인 거 같은데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? 사도 손해 안볼것 같은 그런 아이템. 좀 그런 개찌에 대한 줄인데. 22억 2천이요. 고민해 볼 만해. 아주 나쁘지 않은데. 살만은 한데 아쉽긴 한데 사도 후회는 안할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긴 한데. 아니 나이 300억 넘게 있는데. 자꾸 유니크 아이템이 땡기네 미치겠네. 자꾸 유니크 아이템이 땡겨요. 아 근데 에디터들 차이가 좀 심한 것 같기도 하네. 그치? 18%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에디터 차이가 크네. 이렇게 보면 그치? 이걸 사가지고 에디를 던져가지고 두줄 이상만 싹 나온다면은 이거보다 높은 가격 가능할 수 있지. 그럼 아, 안 돼요. 너무 좋은 템은 사는 거 아니라 그랬어. 또뭐 있지? 아, 이거 재계정이죠. 상레전드리.
내가 생각했던 거 팔렸나 보네. 아닌가? 아닌가 보. 아, 모자도 하나 사야 되는데. 41억짜리? 네네. 안 나쁜 게 뭔데? 이것도 에디큐브여야 되는데. 쿨감 모자요. 돈 물량이 있어요 사실. 아 그냥 이거 샀을 걸 그랬나 보다. 그지? 뭔가 좀 아쉽긴 하네 이렇게 보니까. 이게 38억이었군요. 10억, 20억, 30억, 40억, 50억. 그렇습니다. 와, 큐브 돌리라고 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돌리라는 거냐? 와, 얘들 줄 쉬운 줄 아네. 와. 얘들 저 줄 더럽게 안 떠요. 와. 두 줄이 쉽게 나오는 줄 알아요? 아무 옵션이나 두 줄 띄워라. 그것도 쉽지 않아요. 야, 진짜 매일 뭐 지리네, 지리. 아무 옵션이나 두 줄 띄우는 것도 어려운데. 아이고. 또 살만한 게 있을까? 다 됐나? 상하이, 장갑, 숄더, 모자. 상이 그냥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. 25억. 아 괜히 산 것 같아. 나 지금 좀 후회되는 것 같아. 나 좀 아쉽다 이거. 조금 아쉬워. 나 이거 사고 후회할 것 같아. 괜히 산 것 같다. 아 그냥 좀 기다릴걸. 아, 별론 것 같아. 아, 좋아요? 아, 그래,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나는 별로 안 얻었어.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. 와닿지 않았어. 파는 거야. 싸게 사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. 아까는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쓰레기 같냐. 지금 보면 왜 이렇게 쓰레기 같은지 모르겠네. 괜히 산 것 같기도 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. 데르니에 카르트 카르드 데르니에. 아 무기를 검색하고 해야 돼. 데르니에 데르니에. 제가 이거 어제 팔았거든요. 130억에. 제가 판 건데.
아, 그럼 상의 장착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차핫. 모자, 숄더, 장갑, 하이 남았군요. 다섯 부위. 엠블럼은 레전드리 가야죠. 레전드리 보낼 예정입니다. 아,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